이제 신랑과 신부는 각자를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표시로 엄숙하게 맞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경례. 신랑과 신부는 이제 다시 주례를 향해 서 주십시오. 자, 이제 매우 소중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례이신 최용선 교수님께서 사랑의 서약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혼인 서약을 물을 터이니 엄숙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서약. 김태윤 군과 신랑 김태윤 군과 신부 이윤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부 대답을 안 하셨네. 예. 네. 자, 이제 두 사람은 크게 여러분 앞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의거에서 주례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됐음을 알리는 서문을 선언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엄숙히 혼인을 서약했습니다. 이 혼인 서약에 입각해서 본 주례는 두 사람의 서원을 선언하겠습니다. 서원 선언문. 이제 신랑 김태윤 군과 신부 이윤지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0년 5월 29일 주례 최용선.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신랑과 신부는 부부고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 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주례이신 최용선 교수님께서 이제 주례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